안녕하세요. 저희 팀원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 맡은 업무들은 이영민님은 기획, 최현종님은 개발, 저는 기획과 개발 둘 다 맡고 동시에 디자인도 했었습니다. 팀은 일단은 직장인 2명에 학생 1명입니다. 직장인 2명은 이제 직장 동료시고 저는 그중 1명의 대학교 후배입니다. 셋이서 한번 만나서 뭔가 얘기를 했었고 보이스 UI 이런 거에 관심이 좀 공통점으로 있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요. 기획자분의 와이프가 이제 외국분이신데 이제 외국분이 아무래도 이제 분리수거를 할 때는 사실 어렵잖아요. 이제 계속 물어봐라 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아무리 한국인이라도 모든 쓰레기를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도출이 돼서 한국인도 사실 모르는 것도 있고 또한 외국인은 더더욱 모를 거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저희도 사실은 다 자취를 해봤었고 그러니까 맞다 우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다 해서 그렇게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종이와 우유팩은 다르게 분리수거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종이팩만 제대로 분리수거한다면 매년 64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매년 20년생에 130만 그루의 나무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해요. 저희 캡슐은 비즈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서 돈은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캡슐을 이용하면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런 생각을 갖고 캡슐을 완성하려고 노력했고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캡슐을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쓰레기 박사 분리수거를 도와줘요. 가비지 팀의 이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쓰레기 박사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박사는 제대로 알고 버리는 게 중요한 요즘 1인 가구나 혹은 이제 신혼부부들처럼 분리수거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이제 분리수거 관련된 쓰레기 관련된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캡슐입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6년부터 이렇게 보시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보이스버그와 챗봇들을 계속 개발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그런 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은 그런 거였어요. 검색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걸 보이스버그로 해야 될까? 왜 굳이 이 디바이스를 해서 해야 될까? 사실 그 스마트 스피커 생각해보면 쉬울 텐데요. 보통 스마트 스피커가 딱 집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보통 보이스버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음성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소음이 가장 적은 집에서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제 보이스봇으로 이 서비스를 써야 되는 그런 이유를 줘야지 저희가 사용자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까 비디오에서 소개된 것과 같이 제 이제 와이프가 외국인인데 한국에 오면서 가장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형민, 이거 어떻게 버려야 돼? 형민, 저거 재활용돼?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데 항상 그거를 물어보는 상황이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이제 쓰레기를 정리해야 될 때 손에 이제 물이 뚝뚝 흐르는 상황에서 물어보거나 혹은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이 이미 더러워진 상태에서 터치해서 검색할 수 없을 때 이런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손을 닦고 네, 각각 하나 검색해 보려고 이제 네이버를 켜서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양파 껍질, 바나나 껍질 이렇게 저희가 보통 쓰레기 정리를 할 때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검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양파 껍질이 일반 쓰레기인가요? 검색을 하면 이제 블로그에 보통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양파 껍질 일반 쓰레기일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뭐 파워블로그 고양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서 중간쯤 가야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걸 정리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는 거죠. 되게 그런 검색하기에 굉장히 번거로운 환경이었고요. 또한 이제 쓰레기가 300개가 넘는 쓰레기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외워서 분류해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를 잘못했을 때, 오분류를 했을 때 과태료를 50만 원까지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저희는 보이스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만의 생각인가? 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온오프라인에서 물어보면서 다녔는데요.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쓰레기 분류 전문가인 저희 부모님을 떠나서 각 독립한 자취생이나 1인 가구, 신혼부부들이 크게 공감하는 문제임을 확인을 했고요. 또한 공교롭게도 이제
그렇게 20, 30대 자취생과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스마트 스피커, 보이스 서비스의 가장 호감도가 높은 그런 타겟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매번 고민하는 그 순간순간이 한 사람일 때 상황이 없지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사회적으로 비생산성을 만들게 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제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자료에 따르면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 쓰레기 봉투의 비중이 50% 정도나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재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물적 비용이 들이되게 많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오분류된 쓰레기들을 또 다시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가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에 사람을 고용해서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인적비용 추가적으로 들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쓰레기 박사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제 헷갈리는 쓰레기 분류를 확인하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요. 20대 자취생, 30대 신혼부부들이 매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마주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지원하자라고 생각했었고 또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이제 기획된 서비스입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뭐뭐는 어떻게 버려? 뭐뭐뭐는 이제 재활용돼? 음식물 쓰레기인가?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캡슐이다 보니 내가 이 캡슐에 개발할 수 있는 바라 수가 되게 다양성이 이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그 바라 실패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음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다 보니 멀리서도 물었을 때 내가 단 두 마디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까 이제 성우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긴 하지만 캡슐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아까 쓰레기 박사가 좀 보시게 하도록 말씀주셨는데 이제 쓰레기 박사라는 자체가 이제 일단은 음성 인식이 잘 되는 된소리 발음이고요. 저희가 쓰레기 박사, 쓰레기 박사, 쓰레기 박사 세 번만 말씀하셔도 입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감정이 돌면서 네, 이제 굉장히 인상을 강하게 남길 수 있고 게다가 클리셰인 척척박사를 합쳐서 쓰레기 박사로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저희가 네이밍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음성 서비스다 보니까 멀리서 멀리서 두고 설거지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분류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이미지로 구성을 했고요. 또한 이제 저희 캡슐은 연속 대화와 맥락 발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형광등 어떻게 버려? 이 다음에 바로 우유팩은 어떻게 버려? 라는 말 다 끝낼 필요 없이 우유팩은? 라고만 물어도 답변을 가져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형광등 어떻게 버려? 그 다음에 언제 버려야 돼? 라고 물었을 때도 맥락 있는 서비스를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 동네 쓰레기 배출 정보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빅스비의 GEO 기능을 통해서 이제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공공 API를 확인해서 개인화된 우리 동네의 쓰레기 배출 정보를 갖다 주는 게 두 번째 서비스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가장 밑단의 그런 그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쓰레기 분류 문제 탑 10을 뽑아서 랜덤으로 계속 뿌려줌으로써 쓰레기 관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동요입니다. 사실 저희가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동요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뽑아서 복해 그 기능을 통해서 동요 처리를 했고요. 또한 두 번째로 빅스비 팀, 특히 이제 다니엘 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이러한 걸 통해서 빈틈없이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공 API 문제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제 API를 받아와서 봤을 때 거기서 제공해주는 API랑 엑셀 데이터랑 이제 매칭이 안 되거나 미싱 되거나 그리고 속도가 느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미싱 데이터를 다 받아서 전처리를 다 하고 그때 빅스비 팀 워크샵에서 노래경님이 소개시켜주신 CT API를 통해서 이제 API 속도가 느린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는 뷰 디자인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음성으로만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줄불로 좀 이제 보링한 그런 UX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그 빅스비의 파티션 기능 그리고 빅스비의 디자인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좀 더 가독성 좋고 시민성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이제 시연인데요. 네, 시연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연 상황은 가정을 했을 때 1인 가구 자취생들이 라면을 먹고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라면을 먹었으니까 다양한 음식물 쓰레기들이 있겠죠.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게
계란 껍질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계란 껍질 일반 쓰레기. 따라 종량제 봉투 혹은 PP마대 봉투에 잘 버려주세요. 다음은 이제 또 라면 봉지가 있겠죠. 라면 봉지는? 폐필름류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헹궈서 배출해 주시고 이물질 제거가 어려우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다음은 이제 연속 발화입니다. 근데 언제 버려야 되지? 주변 배출 정보를 가져와 보았어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밑에서 컨버세이션 드라이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전용 수거함 쓰레기입니다. 동주민센터 혹은 동네 지정된 수거함에 잘 버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헷갈리네. 아까 라면 봉지가 일반 쓰레기라고 했나? 뭐 그대로 타이핑한 내용입니다. 폐필름류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헹궈서 배출해주시고 이물질 제거가 어려우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 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PPT를 들어보세요. 네, 쓰레기 박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음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 이미 빅스비를 쓰고 있는 그런 이제 냉장고,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이어폰, 스마트 이제 스피커 등에서 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고요. 또한 처음 초기 기획과 맞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제 언어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그런 딸과 엄마가 같이 재밌게 대화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들도 만들 예정이고요. 정리하면 쓰레기 박사는 빅스비를 가장 많이 활용한 이산출대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헷갈리는 분리수거 문제를 빅스비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